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오늘 아침에 나온 중앙일보 기사,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폐지가 시흥고물상에서 발견됐는데, 거기에서 부여 지역구의 사전투표 용지가 발견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A님 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A입니다. 유성수 변호사님 오셨고, 안녕하세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파실리아 TV의 조슈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긴급 회동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게 큰 사건이죠. 네. 뭐 아주 지금 뭐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증거들이 나왔지만 오늘 좀 충격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 하늘나라에서 온 선물 같아요. 말씀해 보시죠. 제가 뭐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중앙일보 이렇게 뭐 단독 중앙일보 뉴스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마 기자가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고요. 뭐 상세한 내용은 이제 사전선거 투표지죠. 그러니까 인쇄한 투표지가 아니라 그 프린트로 출력하는 투표지가 나왔다. 그래서 실제 모형, 그 실물을 보면, 실물 보시면 지금 현재 QR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주, 부여, 청양, 뭐 이렇게 선거구 그 후보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는 실물 투표지입니다. 실물 투표지. 지금 현재 그, 뭐, 여섯 장 그 흔들었다고. 비례대표. 예, 네. 그걸 가지고 지금 그 구속을 한 상태인데, 실제로 저 투표지는 이게 실물 투표지지 않습니까? 저 실물 투표지가 저렇게, 폐지 더미 속에서 나왔다. 그건 진짜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예. 네. 검찰 수사가 바로 들어가야 될 정도의 사안이죠. 네, 이거는, 네. 이따가 계획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 옆에 있으니까 뭐 점점 유식해지는 것 같은데. 아, 예. 검찰 수사가 바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말씀하시면 뭐 들어가야죠. 저는 저 투표지의 의미를 제가 이제 뭐 대충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 투표지가 그 제3의 공간에서, 그러니까 투표소가 아닌 공간에서 인쇄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제3의 공간이라는 게 선관위 그 중앙선관위의 그 사무실도 제3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 돈을 찍어내는 기관이긴 하지만 조폐공사에서 찍어내지 한국은행 본점에서 찍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은행 본점에서 뭐 이렇게 10만 원권 뭐 5만 원권 이렇게 뭐 이렇게 발견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저기 QR코드가 있는데요. 저 QR코드가, 이렇게 나온 이 QR코드가,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견본은 원래 0001인데요. 전부 1번인데. 견본들은 1번인데, 실제로 찍어보면, 지금도 뭐, 제가, 방송한 중에도 이렇게 찍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 보시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QR코드로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이렇게 모니터를 갖다 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번호가 5678이었나요? 하여튼 번호가 있거든요. 실제 실물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 1이 아니고, 특정 번호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상, 실제적으로 논리상, 전자통합선거인 명부하고 이렇게, 통신을 해서, 일련 번호를 받는 구조거든요. 얘가 그냥 막 난수 생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전자통합선거인 명부에 제3의 공간에서 마찬가지로 접속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저는 이 그 사전선거 투표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3의 공간에서, 그러니까 선관위 포함해서요. 제3의 공간에서 투표지를 프린트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제3의 공간에서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접속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이 의미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이게 확대되면 그 가짜 표를 어마어마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 그 이 규격대로 그대로
이 그 규칙대로 다 생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를 아무렇게나 유린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발견됐던 그런 여러 증거들 중에서 또 가장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선거가. 오늘 증거물이. 지금 저게 투표지가 저희가 이제 몰랐던 게 이제 투표지가 늘어난 거 지금 전체적으로 4.15 총선이 투표지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가짜 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어느 창구에 갔더니 표가 왕창 나오더라. 사전 QR코드가 박혀있는 투표가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저는 드러날 것이라고 올해 좀 숙성이 되면 결국은 이 사건이 계속 공회전 하다 보면 툭 튀어나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저는 표가 튀어나왔다. 실제로 사전선거가 문제인데 이 사전선거의 표가 가짜표가 지금 하나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 네. 그 하나인데 지금 하나가 문제가 아닌 거죠. 저렇게 되면 지금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지금은 나머지 표들은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저희가 만약에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짜표로 만들었는데 이 가짜표들은 전부 다 개표소로 가버렸습니다. 개표소로 가버렸으니까 개표소로 가서 진짜 표가 둔갑이 되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결국은 바깥에 있는 표들은 실제로 만들어진 표들은 아주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저 한 표지만은 저것이 한 표가 아니라 몇 백만 표의 꼬리표일지 어떻게 알겠냐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실제 현장에서도 그 가셨을 때 네. 그 파쇄된 용지 같은 거 보셨죠? 예. 예, 그 파쇄된 용지 중에서 그 투표지로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투표지로 의심할 만한 게 많이 나왔죠. 그 뭐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검은 자루, 검은 자루 한번 보시면 검은 예, 요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도장, 뭐 도장, 그다음에 자세히 그러니까 이게 전부 파쇄가 돼 있으니까 저것을 다 조립해 보지 않아도 대충 얼핏 봤을 때 모의 투표지. 우리는 모의 투표지라고 생각하죠. 저걸 진짜 실물 투표지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실물 투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저기 보면 굉장히 투표지들이 많이 분쇄가 됐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게 모의 그 실험을 했구나. 뭐 이 정도로 느낌으로 이제 살펴봤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분쇄가 안 된 투표지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저기에 그 투표지에도 그 저 자료 안에 상당한 양의 뭐 이렇게 실제 실물 투표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 보면 도장 이렇게 빨간색 그러니까 종이에 보면 빨간색이 보이면 그 동그랗고 뭐 이런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지금 저 부분이 상당 부분 빨간 인주라든지 이런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서 기표하는 예, 기표라든지 이런 것들로 네. 도장 이런 걸로 네. 띄고 있어서 그래서 의심을 하는데 그러나 저 많은 그 한 자료들이 다 조립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상태에서는 이제 그 의심만 하고 이제 끝난 거고요. 예. 실제로 지금 이제 박순종 그 기자라는 분이 펜앤마이크예요. 펜앤마이크. 자료에 있습니다. 맨 끝에. 펜앤마이크에 박순종 기자라는 이 본 선거 갔는데 그러니까 본 선거 당일 선거를 갔는데 어떤 표를 받았냐면 QR 코드가 있는 표를 받았다. 이런 그 기사를 쓴 적이 있거든요. 당일 투표에서. 예. 자료가 맨 끝에 있습니다. 그 맨 끝 부분에 예, 있습니다. 예, 거기 있고 이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거든요. 또 취재하다가 중간에 만났는데 본인이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이기 때문에 착각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매우 생경했기 때문에 이 QR 코드가 박혀 있는 게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그 가짜표가 나온 것을 추리를 해보니 사전선거 투표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다 투입이 되지 않고 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줬다는 거죠. 실제로는 투표지를
이 사전선거 투표지를 본선거에도 그냥 넣기 위해서 줘버렸다는 거죠. 아니면 저분이 박순종, 저분이 사전선거 투표 한 분으로 아마 뭐 카운트 되어가지고 혹시나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나는 이번 총선 본투표 당일에 사전투표용 투표용지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인가. 착오가, 이런 분이 착오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기자고요. 그리고 QR코드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아리송한 부분에 대한 답이 아마 이 지금 오늘 투표지 QR코드가 있는 투표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좀 그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그 거기서 그 쓰레기장을 뒤졌던 유튜버가 여러 명인데 그 각자 촬영했던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각자 다른 화면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파쇄된 용지가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빨갛게 조금씩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저게 다 도장 찍힌 겁니다. 다 자세히 보면. 문제로 그렇고 이렇게 그 파쇄된 일부 용지를 이렇게 들고 보는 건데 도장 이제 그 기표 도장 사람 인자 모양. 그거 청인이라고 하나요? 그 승관이 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청인. 네. 그게 이제 뒷면에도 스며들어 있는 걸로 봐서 직접 도장 찍은 게 맞고 프린트 된 게 아니고요. 프린트 된 거는 뒷면까지 스며들지 않거든요. 근데 좀 특이했던 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인자가 그 후보자마다 다 찍혀 있는 거예요. 1번 후보, 2번 후보 다 찍혀 있어요, 지금. 연습을 했나? 뭐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하나만 찍혀 있는 것도 있고요. 저건 저는 좀 특이해 가지고 저걸 따로 찍어 놓은 건데 연속으로 찍어 놓은 것도 있고 하나만 찍힌 것도 있고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참 이게 저게 그 도장 찍기가 지금 이제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 그 투표 결과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하거든요. 시나리오를. 그러면 분명히 그 이 사람의 그 손 모양으로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프린트 해버리면 들통이 나니까 가정을 만약에 하면요. 그러면 그 이 가짜 표에다가 열심히 찍는 연습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표를 사람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컴퓨터로 프린트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모양 패턴으로 랜덤하게 방향을 틀면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본 표들을 보면 이렇게 좀 실제로 용지가 그 여백이 없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아주 그 전에 또 뭐 하면 되겠지, 실제로 기표 도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표 도장. 그리고 심지어 인주가 필요 없는 도장인데 인주까지 전에 나왔죠, 그죠? 스탬프.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묶어서 보면 상당 부분 이렇게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죠. 왜냐하면 저기에 그 파쇄지에 너무 많은 도장이 박혀 있다는 거죠. 그냥 한눈에 봐도 빨개스름하게 그냥.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것인가? 무슨 저런 의미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했나? 그래서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상당 부분 저 선관위뿐만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이게 선관위가 한번 뭐 프리테스트고요. 실제로는 제3의 장소에서 계속해서 이런 가짜 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제가요. 이번 그 파쇄지에 그 너무나 많은 도장을 보면서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화 통화로 그 한승천 씨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님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잠깐 해봤는데 최근에 오늘 오전에 오전에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제 뭐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대단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장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한 장이기 때문에 뭐 별 문제 아니다 이게 전혀 아니고 한 장이 나왔기 때문에 두 장도 만들 수 있고 세 장도 만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얘기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게 부여에서 나왔잖아요. 부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좀 공교롭게도 지난번 중앙일보 그 특정 기사에서도 또 부여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데 같은 분이 아 예 그러니까 같은 지역의 같은 분이고 또 예 같은 중앙일보의 같은 기자분이 또 쓰셨는데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저만의 추측이었는데 부여에서 이제 대량의 어떤 조작을 하려고 했다가
그 참관인의 그때 이제 첫 번째 중앙일보 특정 기사처럼 참관인들의 어떤 날카로운 지적에 이제 중간에 개표기를 리셋해서 다시 이제 했더니 개표기가 정상으로 돌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표를 더 넣는 대량의 조작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중간에 어떤 뭐랄까 그 조작이 제지당했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조작에 대한 표를 1번 표를 대량으로 또 추가해서 마지막에 숫자를 맞추는 작업을 할 것이 필요했었는데 표가 이제 그 중간에 조작이 들통났기 때문에 표가 남았다. 그래서 그 남은 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방선거구에서는 그 선관위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중앙선관위로 일단 보냈다가 거기서 파쇄한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은 그렇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이제 전 선관위 그 위원 노조 위원장님 얘기로는 본인의 추측은 아마도 지방에서 만들었던 걸 굳이 가져올 필요도 없고 중앙 선관위에서 프린트한 걸로 추정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아까 처음에도 의미했던 것처럼 뭐냐면 중앙 선관위는 투표도 하는 데가 아니죠. 네. 중앙 선관위에 가서 이렇게 뭐 그 신분증 내고 거기서 투표한 그런 투표소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분명히 이렇게 폐지 그 배출 차량을 따라가서 저희가 받아낸 거고요. 그 받아서 그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중앙선관위 안에서 분명히 프린트했을 것이다. 프린트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안에서 전자통합선거의 명부에 접속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제3의 위치에서 프린트도 하고 제3의 위치에서 접속도 하고 이것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저는 좀 어리둥절했던 게 뭐냐면 이 지금까지 한 번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중앙선관위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었던 중앙선관위가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분들이 그 아주 선거 조작이 만약 있었다고 하면 이분들이 의심을 받지 않았고 수사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그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부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 뭐 3, 40년 계속 그렇게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투표를 했는데 정말 부정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선관위가 주도가 되어서 하는 투표의 부정 행위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선관위가 굉장히 그 아마 그런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량의 쓰레기 폐기가 나왔어요. 폐기가 왜 갑자기 선거 끝나고 한 7월 4일경이니까 한 뭐 한 두세 달 지나가는 지점이었죠. 그때 왕창 버렸나. 저는 그리고 심지어 바인드만 나왔어요. 바인드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그 현장에 가보니까 바인드가 다량 빈 바인드가 나왔어요. 빈 바인드 지금처럼 보고철인데요. 아니 저거 보관하셔야지. 그 국가에서 보고를 하시고 이러면 최소한 뭐 1년 아니면 2년은 보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그 기관이 문서를 생설하면 그리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근데 저기 보면 바인더 그 철만 있고요. 안에 알맹이들은 전부 파쇄가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저게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온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뭔가를 감추고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바인더 중에서 제목이요. 제목 부분 있잖아요. 저기. 지금 제목이 저건 나와 있는데 제목이 나온 부분을 칼로 도려낸 그 철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저도 봤어요. 그게 사진은 아마 안 찍혔나 본데 좀 아쉽게도 찍었어요. 다른 유튜버가 찍었나 본데. 네, 열심히 찾으면 나옵니다. 네, 네. 잘 찾으면 나오는데 네. 일일이 잘 못 찾아 그러는데. 길어가지고. 저게 편대 또 빼님이네. 네. 잘 나오셨네요. 네. 인상이 워낙 강렬하셔가지고. 그런데 네. 어떤 비밀이 그렇게 비밀이길래 제목도 비밀이어가지고 칼로 이제 다 일일이 도려내는지 참 정성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거.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이제 이 김방현 기자님이 대전 총국장이거든요. 대전 총국장이 중앙일보. 예, 중앙일보에 이제 부여 개표 현장하고 그 다음에 칼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인데 세 분 다 내가 이제 방송에서 다뤘는데 그 이제 연배도 좀 있고 기자 쪽에서는 네. 이제 연수가 좀 오래된 분이니까 이 기사를 봐도 굉장히 이렇게 진중하게 기사를 쓰더라고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이번 건도 굉장히 이렇게 극하게 본 거죠.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초장기부터 부정선거 문제를 계속해서 따라 추적해온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진중하게 기사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그런 그, 사건이라고. 예, 그 기사 이제 관련해가지고 뭐 에피소드 같이 뭐 좀 네.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저희들은 이걸 알고 있었죠. 이제 뭐 아주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몇 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요거를 기사를 좀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께서 좀 이제 알고 과연 우리 선거가 좀 공정하게 치러진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많은 좀 기사를 내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그 뭐 미디어인도 그렇고 조시원님도 그렇고 참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공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방현 기자님이 그 이 관련 우리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좀 많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저희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확인하자마자 그래서 기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쉽게 써주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예, 근데 기자님이 되게 그 팩트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꼼꼼하게 해주셨고 저희가 뭐 예상했던 것보다 뭐 늦게 기사는 나왔습니다만 기자님께서 그렇게 확인도 몇 번씩 하시고 또 실제로 이제 그 기사 내용 안에 보면은 이제 그 선관위의 입장을 뭐 나온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체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나중에 뭐 이제 선관위 입장 보면서 저희가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자님께서 뭐 조금 뭐 저희 편 안 들어주시고 객관적으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시고 기사 써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 기사가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입수 경위를 짧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 입수 경위를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선족은 간첩 이런 분이 슈퍼챗을 보내셨네요. 예, 제가 감사하고요. 제가 간략하게 그 경위는 이제 그 입수 경위 경과 보고든 예, 경과 보기 형태로. 그러나 너무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네. 아직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것을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제 저희가 그 중앙선관위 앞에 그 공명선거 감시단이라는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시위를 하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시위를 하시면서 이 중앙선거 감시를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텐트를 치고 4.15 부정선거 있고 계속해서 거기서 텐트를 거의 한 3개월, 4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텐트를 치고 중앙선거관이, 그, 과천선관위를 감시하고 있죠. 이분들이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5톤 트럭, 5톤 집게차가, 폐지 수집차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연락.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중앙선관위가 다량의 폐지를 내보낸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사진 보면, 이게 앞쪽에, 조금 앞에 차량, 예. 집게차가 지금 있습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잠깐만요. 예. 여기 보면, 예. 이 차가 있는데, 이 차가 지금 보시면, 좌측이 과천에 있는 그, 제보 주신 분이 찍은 사진이고요. 저 우측에 있는 것이 사실은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두 차량이 동일한 차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중간에 저 차를 만났거든요. 중간에 저 차를 만났는데 우연히 정말 저 차인가 하면서 저는 따라간 거예요. 사실은 저 차인가 긴가민가 하면서 따라갔는데 나중에 확인하고요. 나중에 확인했는데 저 차가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폐지 그 이렇게 야적장이죠. 폐지 야적장. 그 다음에 사진 보시면 폐지 야적장에 저희가 가서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는가. 폐지니까 확인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폐지가 이렇게 산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죠. 폐지를. 저 5톤 집게차가 이렇게 쏟아 붓는 바람에 저렇게 산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 산 더미 속에서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중앙선관위가 그 막 이렇게 버린 뭐 누가 봐도 중앙선관위죠. 이렇게 선관위가 버린 페이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도 보시면 금은 봉지 그 그러니까 파쇄지 다 페이지 넘겨주시면
파세지가 다량 나왔고요. 실제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선거 관리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이제 선거 관리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은 그다음에 꾸러미가 그러니까 뭐죠? 끈으로 파란 끈으로 노끈으로 이렇게 그 박스하고 이렇게 폐지하고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묶여 있으니까 그 안에는 보면 뭐 각종 뭐 서류들이나 저런 이렇게 중앙선관위에서만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에 연락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직원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분명히 이거는 이 침구름이는 중앙선관위가 가져온 그 폐기한 물건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물건 속에서 우리가 저희가 이런 몇 가지 이런 메모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습득을 한 거거든요. 습득을 하고 저것을 저희가 그냥 가져올 수 없으니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저희가 가져온 거죠. 예. 근데 저기 저도 이제 쓰레기를 뒤졌는데요. 쓰레기를 전체를 다 뒤졌거든요. 다 뒤졌는데 처음에는 어디에 선관위의 그 증거들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뒤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저 녹색으로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박스를 그 이제 끈을 묶은 거. 그 박스는 무조건 거기선 선관위 그 물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저 박스만 이제 뜯기 시작했거든요. 녹끈만 전부 찾은 거예요. 예, 저 녹색 끈만 어딨냐 계속 찾았는데 그 안에는 뭐 그냥 일단 선관위 물품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건 뭐 이건 선관위 중앙선관위 물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뭐 조사일과 예, 뭐 이런 예, 영상에 다 기록이 돼 있고요. 선관위 내부에 있는 정말 선관위 내부에서만 쓸 것 같은 특별한 어떤 기구까지도 포함해서 선관위 내부에 있는 내부 내선 전화들 그런 번호들까지도 다 있었습니다. 지금 막 이건일님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이런 메시지 또 우리 응원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리소영님, 예, 이소영님께서 또 이렇게 슈퍼챗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미디어님 지금 막 떠네요. 미디어 A님. 네? 감 참 좋습니다. 감요? 미디어 A님, 김나그네님이 정말 큰일 나셨습니다. 다이짱님은 감이 참 좋대요. 와, 오늘 뭐 날개 비행기 타네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것도 당연히 저희 감사한 일이고요. 지금 선관위 직원분들 이 방송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거 어떻게 발견했는지 많이 궁금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처음에 이제 기사 나올 때 절대 그런 일 없다. 예, 이 방송 보시고 어떻게 확인했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뭐 괜히 경위 확인한다고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이거 잘 보시면은 다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리고 뭐 이해가 안 가시면 이해가 또 안 가시는 대로 뭐 입장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그 투표지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예. 네, 투표지를 한번 보면 다시 한번 투표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뭐 기사를 많이 접하셨으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일단 중앙선관위에서 그 보도자료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모의 투표지는 이거랑 다르다. 왜 어떻게 그 저 선거구명도 실제로 저런 선거구명 실제로 존재하는 선거구명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고. 그 기호라든가 아니면 그 후보자 명도 실제로 동일성이 이제 전혀 실제 투표지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의 그 가명 같은 거를 많이 쓰죠. 아니면은 실제 뭐 백두산, 한라산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서 실제로는 죄송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러한 사람인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렇게 실제로 후보자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지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뭐라고 기재를 하냐? 모형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모형이라고 기재를 해서 이거는 실제 투표지 같지만 모형이라고 써 있는 거니까는 아 가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 미디어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폐를 우리가 생각, 화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지폐를 우리가 어떠한 식의 필요 때문에 생산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모형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견본이라고 이제 찍죠. 예, 견본이라고 찍거나 아니면은 뭐 세종대왕
부장님 얼굴이 아니라 뭐 정우성 얼굴을 갖다 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실제 집회가 아니라고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생성을 하죠. 근데 저 이제 투표지를 보면은 이제 1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2번 미래통합당 정진석 이렇게 해서 실제 저 선거구에서 출마했던 후보자들의 이름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해 보면 QR코드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QR코드를 확인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투표지는 그렇게 다량으로 생산하지 않죠. 모의투표지는 우리가 그 뭐 일단은 확인한 거는 뭐 0001로 다 생산이 된 것 같은데 모의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저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5642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간 그 선관위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 마지막 자리는 1년 번호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저 투표지는 선관위의 설명에 따라서 5642번째로 생성된 투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5642번째 투표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저 5642라고 찍히는 저 QR코드의 존재 그 자체가 저 투표지가 실제 투표지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그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있습니다. 그 날인을 보시면은 김준호라는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뭐 실제 이 사람이 존재하든 안 하든 이제 저 정도의 날인까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저 투표지를 보고 아 진짜 투표지다라고 이제 오인을 할 수 있죠. 저게 만약에 가짜라 하더라도 진짜 투표지일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투표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투표지 또는 실제 투표지라고 여겨질 만큼 동일성을 오인할 만큼의 문서다 투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조충렬 기자 말씀은 이렇게 기표가 되기 전에는 엄밀하게 엄밀한 투표 용지라고 한대요. 네, 투표 용지. 그러니까 기표가 되면 그때 신분이 투표지가 산성이가 투표지로 산성하고 투표 용지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도장을 찍기 전에는 투표 용지. 용지. 도장을 찍은 다음에는 투표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투표 용지가 발견된 거지. 네, 그렇죠. 그런데 투표 용지가 발견돼서 안 되는 거지. 근데 저기 오마이뉴스라는 곳에서 지금 그 기사가 또 떴어요.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오마이뉴스는 조금 이제 그 민주당 쪽 지지 성향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김종호 중앙선관위 사무관이 사전투표 관리관을 맡았다는 것 이거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실제 있는 그 사전선거 네, 투표를 했던 분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뭐 모형지를 쓰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임의로 쓴 그런 게 아니고 김종호라는 중앙선관위 사무관이 실제 존재하고요. 사전선거도 경주의 현대자동차 수련원에 마련된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관리관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네. 예, 근데 좀 지금 거기까지 확인된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준호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다. 네. 예, 거기 그 사실을 확인한 것이고, 네. 그리고 경주의 사전 특별 사전 투표소를 운영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경주. 예, 경주의 특별 사전 투표소를 운영했는데 그 사전 투표소에 사전 투표 관리관으로 갔다. 네. 예, 근데 지금 그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해당 그 투표소는 특별히 설치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 네. 우한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수용되어 있는 그분들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설치한 것이다. 아, 예, 이렇게 그 사실까지 좀 확인을. 오마이뉴스가 고맙게도 이거 이 투표가 진품임을 더 확실하게 증거를 좀 더. 그 기사 제목이 뭡니까 네? 오마이? 기사 제목. 그 시흥 고물상에서 발견된 부여 투표지는 경주에서 발급한 것. 경주에서 발급한 게 그 과천으로 네, 와요. 뭐, 아니 뭐 그걸 좀 띄울 수 있습니까? 네네. 지금 그 저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YM 킴 님이요. 슈퍼챗 이렇게 보내 주셨고요. 제가 이 QR 코드 금방 방금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QR 코드. 그러니까 모니터에 뜨는 것을 찍어 봤는데 5642 예, 그대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5642 맞습니다. 예. 저기 에뮬레이트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 조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소에 가가지고, 이제 뭐, 신분증을 가지고 인증을 하고, 그리고 뭐, 프린트를 발급받고 하는 일련의 그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행위들을, 그 행위에 필요한 것이 뭐 어떤 거냐면, 노트북하고,
프린터하고 신분증하고 이런 이제 신분증 확인기하고 이런 일련의 장비 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컴퓨터하고 이 그 인식하는 프린터까지 다 합해서 이게 컴퓨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속으로 가상 머신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가상으로 발급을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냐면 가상 머신 안에서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가지고 여러 개 예 100개든 200개든 300개든 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A님도 그러시지만 좀 추측하건데 지금 각 투표소에 예비 발급기가 있잖아요. 예비 발급기 있죠. 예, 예비 발급기는 안 썼단 말이거든요.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그 예비 그 발급기에 대해서 그 각각 그 모든 그 세트들이 노트북을 포함한 그 세트들이 고스란히 가상 컴퓨터 안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꿈과 같은 일인데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진짜 컴퓨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서버 안에서 수백 개가 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발급을 했다고 보십시오. 이거랑 현장에서 두 대로 발급을 했는데 여기 이게 발급기가 있습니다. 예비 발급기가 있습니다. 예비 발급기는 안 쓰고 여기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이 내용을 카피를 해서 아까 이 복잡하게 보이는 서버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발급하고 하는데 가상에 실제로 이건 움직이지 않지만 심지어는 전원 코드도 빠져 있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한 서버에서 마치 실제로 작동하는 듯이 거기서도 발급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거기서 발급을 하고 뭐 신원이라든지 그런 건 적절하게 이제 맞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 되는 것도 가상으로 에뮬레이트를 다 끝냈지만 에뮬레이트된 데이터를 나중에 한꺼번에 프린터를 줄줄이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가상 컴퓨터 시스템을 그 하는 사람들은 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저렇게 접속을 해서 만약에 그 조작을 한다고 한다면 이미 로직화된 그 논리 체계를 가지고 이미 레코드 필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전선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사람 데이터를 썼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사전선거 투표지가 대량으로 이미 외부에서 제3에서 출력될 수 있다. 한 200만 장 이상 뭐 이렇게 출력해서 이미 갖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제 실제로 인크리징 뭐 이렇게 숫자를 늘리는 그 유령이죠. 그죠? 이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지금 200만 장 하더라도 한 뭐 10대에서 20대면 충분합니다. 예. 네.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클라우딩 시스템이죠.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딩 시스템에 보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아예 서버를 서버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개인도 20대의 서버를 뭐 임시로 돈만 얼마만 주면 버추얼 머신을 쫙 써서 사실 임차를 잠시 했다가 다시 반납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에뮬레이트라든지 뭐 이렇게 조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문제가 뭐냐면 이번 4.15 총선이 뭐냐면 디지털 기술이 너무너무 진보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그것에 굉장히 국회나 우리 국민들이 등한시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는 모든 국민이 알지를 못해요. 누가 투표했는지 누가 투표 안 했는지를 알 수 없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마치 제대로 된 투표이냐 국민이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종이 한번 보여주시죠. 변경 전에는 종이 선거인 명부에다가 이렇게 자를 대고 거기다가 본인 확인한 다음에 예, 사인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종이 선거인 명부가 선거 이미 전에 훨씬 전에 출력이 돼버린다는 거죠.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변경이 불가능하고 이 종이 선거인 명부는 출력이 되고 나면 저 종이에 사인한 것이 제각각 달라야 되고 지금 받고 있는 분이 눈으로 확인한다는 거죠. 이분이 이분이 제대로 사인하는지 안 하는지 도와주시는 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종이 선거인 명부로는 쏘기가 곤란한데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렇게 저게 이제 네. 지금까지 선거했던 게 기억에 남아 있네요. 항상 자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저게 아마 2014년 무렵부터 저렇게 전자로
전자통합선거의 명부가 되면서 아마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전자통합선거의 명부거든요. 2013년에 법이 개정되고 14년 1월부터 제가 발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자통합선거의 명부가 만학의 근원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렇게 사인을 해버리면 저 흔적, 디지털 흔적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손으로 쓱 하는 사인하는 거나 지문도 마찬가지죠. 이 지문은 유권자면 다 그 등록을 한 상태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농협 실제로 그 금융도 탈취를 하는데 만약에 그 백도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만약에 그렇게 뒷문을 열어주면 이 무용 지문이라는 거죠. 저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제가 3시인가 뭐 4시 정도 내보낸 게 그런 그 사전 투표지를 얼마만큼 제조했을까? 그걸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 가운데서 특히 파트너 HSTV. 네. 네. 원래는 파트너스 HS인데 이제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파트너. 여러분 혹시 메모해 놓으셨다가 파트너 HSTV입니다. 아주 그냥 부업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통계 분석 같은 걸 잘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또 부지런하게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정을 두 개 줬더라고요. 예. 코로나가 영향을 미쳤을 경우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에 최소한 200만 표 정도에서 750만 표 정도까지가 패브리케이티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추정치를 한 겁니다. 근데 나는 상당히 그걸 보면서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그거를 요약해서 내보냈는데 그러니까 그 미베인 교수도 보니까 패브리케이티드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게 만들어진.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투표가 오늘 이제 마침 중앙일보 보고, 그 다음에 파트너 HSTV 그 기사를 보고 생각나는 것이, 아, 이만큼 숫자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지금 버추얼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그거 뭐, 버추얼 머신이 몇 개만 사용하면 200만 표를 금세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어려운 일이 아니란 이야기야. 저도 네. 이제 그게 이제 제일 궁금했거든요. 실물 투표지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올리면 그 실물 개표소에서는 표가 있어야 되니까요. 실물 투표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은 바깥에서 생각했잖아요. 바깥에. 바깥에 그 제3의 인물들이 그렇게 표를 집어넣었을 거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점점 저 안에 있는 분들 중앙선관위와 선관위 직원들이 지금 수십 년째 아무런 견제들을 받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3.15 부정, 60년 전에 3.15 부정선거 때 그때도 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에 가담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응징이 됐느냐, 교훈을 못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명하게 봤을 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외부에서 표를 집어넣었다면 표가 한 장이라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한 장이거든요. 이 한 장이고, 상당 부분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저기 컴퓨터 안에 컴퓨터가 들어갈 수 있냐, 이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제가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제 컴퓨터는 제 컴퓨터 안에 컴퓨터를 7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으로 해서. 그런 고급 비밀을. 아니, 이거 뭐, 예를 들면 인터넷 뱅킹 할 때는 이걸 쓰고, 예. 뭐 어떤 뭐 또 다른 어떤 뭐, 프로그램 뭐 테스트 할 때는 다른 걸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개 그 컴퓨터를 돌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버추얼 머신으로 네. 그 뭐지 사전 투표 용지 발급기를 여기에는 이제 뭐 부여에서의 사전 투표 발급기, 여기는 인천 연수구의 사전 투표 발급기 이런 식으로 가상 머신으로 여러 개를 집어넣고 운영을 할 수가 있다니. 일단은 뭐 디지털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슈퍼챗 이렇게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은경님 이렇게 호주에서 이렇게 응원하시네. 호주에서. 네 분들 모두 응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세미님도요. 미디어 A 대표님, 바실리아 대표님, 유승수 변호사님 여기서 뵈니까 훈남입니다. 유 변호사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예. 그리고 예, 이건일님 예, 그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오셨네. 예.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공직선거법 보시면 제249조에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인 경우에. 일반인. 네, 일반인이죠. 네. 2항에서 이제 가중 규정을 두죠. 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 또는 선거사무의 관계 있는 공무원들이 또는 종사원이 제1항,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정된 행위를 할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입니다. 그러니까 투표 위조죄하고 투표 증감죄가 별죄를 구성하는 거죠. 또는 아, 별죄가? 네, 별죄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문서 위조하고 행사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사문서 위조죄가 있고 사문서 행사죄가 있죠. 그래서 사문서를 위조한다는 거는 그 위조의 의미가 동일성을 원본하고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생성하면은 위조라고 보는 위조고. 거죠. 예, 그리고 그 생성된 위조 문서를 어디 보여주거나 내거나 아니면은 뭐 갖다 주거나 하면은 이제 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별제를 구성합니다. 그거를 그대로 이제 투표에다가 반영한 거죠. 이 조항이. 그래서 투표지, 그러니까 투표 용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투표 용지, 실제 투표 용지와 동일성을 오인할 만큼의 투표 용지를 생성한다. 그러면은 투표 위조가 되는 거죠. 권한 없이 했을 때. 예,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투표에 산입한다. 투표함에 뭐 넣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투표에 산입하는 방식이 이루어지면 다시 투표 증감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 위조죄, 투표 증감죄.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발견된 저 투표 용지, 실물이라고 보여지는 저 투표 용지, 저 투표 용지가 이미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그 여러 기사들 중에 선관위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중앙선관위에서는 절대 나올 리 없다. 그럴 리 없다라는 겁니다. 100% 아니다. 라는 거죠. 100%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선관위에서 적어도 이제 그 이야기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투표 용지를 만들 권한이 없는 겁니다. 예. 권한 없이 뭐 중앙선관위가 했다고 지금 일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지만 아무튼 권한 없는 자가 저걸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투표 위조를 한 거다. 예, 이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그런데 그걸 말씀을 할 때 그런 걸 잘해야겠는데요. 이거는 뭐 요까지는 확인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나 내가 그까지는 말을 못 하겠다. 아니 말은 예, 아주 중요한 거네요. 지금 박은경님께서 다시 호주 달러니까 호주에 계시겠죠. 예. 오스트리아 이게 오스트리아 AU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 제 생에 처음으로 슈퍼챗 보내서 더 보내요. 네 분 야식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꼭,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꼭 먹고 가요. 제가 이제 그 뭡니까 그 이 투표 증감죄 이 부분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만들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어요. 강서구 선관위에 보면 그 개표 투표록 그러니까 개표록이라고 있어요. 근데 개표록에 손으로 쓴 숫자하고 중앙선관위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표록에 분명히 뭐 2,000표다 돼 있는데 중앙선관위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2,001표인 거예요. 개표 상황표에 네, 적혀있다고. 네, 상황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비례투표 유권자하고 그러니까 지역 유권자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투표 참여자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비례가 한 표가 모자라는 거죠. 예, 적게 기록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같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아니면 표를 하나 빼버렸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뭐 그냥 하나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동별로 뭐 이렇게 그 보면 전부 안 맞아요. 심지어 그 사전선거 그러니까 관외 투표는 봉투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례 한 장, 지역 한 장. 이게 봉투 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봉투 안에 나왔으면 100 두 장이 100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투표 참여 유권자 수가. 그런데 98 뭐 100 이렇게 돼 있어요. 101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게. 도대체가 어느 숫자가 맞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짝으로 나왔는데 개표했는데 없다는 거죠. 네, 없거나 아예 남겨 더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재미경제학자분이 네. 은퇴하신 재미경제학자분이 그게 이제 사전투표에서 일정한 목 20% 정도를 빼가지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딱 그런 결과가 나온대요. 그분이 말씀이.
그 심지어 이렇게 지역 투표하고 비례 투표가 한 10표 정도 차이 나는 데도 있어요. 전체 합쳐보면 10표, 15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선관위 주장은 가지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투표는 하고 비례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 긴 걸 가져갔다는 거죠. 아니 그 긴 걸 가져가면 표 다 나는데 어떻게 가져가냐고요. 그 오늘 그 아까 네. 언급하신 그 오마이뉴스 기사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가져갔다. 그 경주에 뭐 그 설치한 그 특별 사전 투표소에 김준호라는 분이 투표 관리관이었고 그 도장에 찍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걸 거다. 근데 지금 그 문제된 그 투표지가 청양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청양군 사람이 거기 한 명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예. 제가 소설 쓰라 그냥 소설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엄한 사람 잡지 마시라고. 예. 그 뭐 물론 뭐 저희는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많은 입장 내주시면은 저희가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 저희가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기보다는 선관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계속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이 완벽하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한 장이라도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 시스템은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시스템입니다. 바로 불공정한 선거가 치러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예.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지금 모든 것을 보면은 제3의 장소에서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조를 했고 그다음에 그게 한 장인 것이 아니고 뭐 열 장도 될 수 있고 백만 장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만들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위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선관위는 아직까지도 위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져갔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가져갔으니까 가지고 실물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한 장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저희가 차를 따라가서 거기서 받아온 거고 가져갔으면 지금 강서구에도 한 10장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강서구에 계시는 그 여러분 표 가져가실 분 가지고 한번 저희 여기 앞에 와 보세요. 저는 오시면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만약에 투표 위증감죄의 의심이 있는 거죠. 가져오시면 네 그렇죠. 예. 위조, 청감죄의 의심이 되는 거죠. 그 한 장을 그 가져갔으면 정말 자랑하고 싶을 텐데요. 저희도 이거 참느라고 되게 오래 기다리시지 않았어요? 네, 다들. 네. 근데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공성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었고, 그 구체적인 유튜버 이름은 언급은 안 하셨던 거, 그 기사 내용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 유튜버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 좀 뭐랄까 좀 신변 보호 측면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같이 그 쓰레기장에서 고생했던 유튜버 분들 중에서 일부 유튜버가 자기 이름 좀 언급해 달라고 그러면 하셔야죠. 해도 되는 그럼 상관없는 괜찮죠. 보호 상관없는데 먼저 네. 말씀드리면 네. 뭐 이제 김방현 기자님이 쓰실 때는 네. 익명으로 쓰셨지만 네. 미디어 A하고 조슈아가 찾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아, 네. 아니, 그게 아닌데. 네, 그리고 지금. 그날 그 전사. 네, 저희 내부 사정을 이제 네. 그 말씀을 드리면 여러 사람이 함께 네. 발굴을 했고요. 발굴이 정신없이 발굴. 찾았죠? 네. 네, 발굴을 하다 보니까 네. 네, 나중에 이제 다 끌어 모아놓고 보니 누가 가져왔는지 번호를 매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갖다 놓은 것도 있고 예, 여기 다른 분이 갖다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가져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조슈아님이 가져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서로 이제 함께 가지고 나온 거죠. 그때 공병호 네. TV도 파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공병호 TV도. 제가 그러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하면, 예, 근데 그때 워낙에 많은 분들이 동시에 보셔가지고. 그때 다 가신 분은 그래 말씀을 네.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면 그 팬데 또 팬님이 사실. 본인 꼭 이름 좀 언급해달라고. 팬데 또 팬님. 아니, 아까 무슨 사진도 나왔는데. 오늘 팬데 또 팬셨습니다. 팬데 또 팬님이. 네. 그리고 예. 하면 되겠지님. 하면 되겠지. 그리고 하면 되겠지 팀이신데 0415라는 또 유튜버 또 계십니다. 0415. 하면 되겠지님하고. 0415. 04. 0415. 15. 네. 0415. 네. 415 부정선거. 여러분 다 들어가셔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0415. 네.
그리고 또 벡서스 오셨었고. 벡서스 오셨고. 네, 네. 미디어 A님 오셨었고. 미디어 A님 오셨고. 바실라 TV 왔고. 그렇죠. 공병호 TV에서도. 예, 파견했죠. 예, 박사님 직접 오시지 않았지만 공병호 TV에서 또 모시를. 파견. 예,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을 파견한 거죠. 제가 이제 우려를 했어요, 우려. 뭐냐면, 그, 저쪽 그 구리 선관이 그 구속을 했잖아요. 그 투표지 흔들었다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 또 이렇게 엮을까봐, 이렇게 절도 프레임으로 또 엮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웠고요. 그리고 이 다섯, 여섯, 예, 숫자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저희가 일단은 엠바고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저희가 좋은 세상이 오면, 저 무양담으로 상세하게 저희가 그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은 하도 엄혹한 시기지 않습니까? 판결이 굳다 보니까. 아, 그래서 지금도 네. 여기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많이들 걱정하고 계세요. 네. 비밀로 하시라고. 좀. 네. 아, 트집 잡는다. 워낙 팬데 또 팬님이 쭉 자기 이름 꼭 좀 그려달라고 하셔가지고. 팬데 또 팬님은 네. 근데 마음이 진짜 찡하네요. 네. 근데 시대가 너무 엄혹하고. 예? 좋은 시대가 오면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뭐 네. 마음이 그냥 아주 울림이 있는데 제가 다 죄송하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민경욱 의원님한테도 좀 얘기를 할 때도 저 혼자 찾은 거 아니고 유튜버들이 여러 명이 같이 찾은 겁니다. 괜찮아. 자기가 찾은 걸로 해. 아, 네, 뭐. 잡혀가면 제가 먼저 잡혀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잡혀갈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예 변호사님이 입수 경로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문제 없다고 뭐, 하셨습니다. 예. 절도가 아니고 구입했으니까 5만 원 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다 남겨놨어요. 영상으로 뭐 혹시나 이런 프레임이 들어올까봐 영상으로 다 남겨놨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영상에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있어요. 가져온 것들이 네. 실제로 너무 많아서 저희가 쇼킹 너무나 쇼킹해서 좀 저희도 그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좀 뭐 그러니까 뭐 잘못 오해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뭐 브라이어트했죠. 그냥 뭐 다양하게 그 자유의 네. 창인 김재홍 대표님이 그때 그 네. 내용도 거기서 나온 거죠. 네. 네. 그렇죠. 라이브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영상을 네. 이렇게 캡처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 예. 네.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탁 캡처를 하셔 가지고 네.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엠바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을 밝힐 때까지는 좀 더 가지고만 계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 사실 네. 우한 갤러리에도 그 증거 사진들이 이제 막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변호사님하고 긴밀하게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내려달라. 그리고 얘기를 하고 또 관리자한테 부탁해가지고 막 삭제하고 뭐 좀 아. 그런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정말 좀 죄송한 게 예, 좀 엠바고라는 게 저도 막상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막 임금님기는 당락이기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뭐 잠시 좀 쉬었다가 되죠. 아, 여기 셰미님이 보니까 공 박사님이 스패너를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스패너가 뭐죠? 이게 내 뜻이 해석이 안 돼. 관리자. 아, 여기 보시면 글을요. 아. 안 좋은 얘기를 욕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래도 여기는 공병호 TV 채널인데 가르쳐줬죠, 내한테. 예, 공병호 TV 채널인데 공병호 TV 채널에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하신다든지 험악한 소리를 댓글로 조금 이제 뭐 그 감독 아니고만 예, 네. 일부 삭제를 한다든지 잠깐 가린다든지 그런 권한이 있는 예, 지금 임시 관리자입니다. 레이첼 송님께서도 지금 그 예. 얘기는 US 달러로 해외겠죠. 네, 해외로 네 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오셨습니다. 그날 상당히 그 이제 그날 아침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막 전화가 와가지고 막 나가고 할 때 그때 너무나 긴박했어요. 이게 막 이게 호출 받아가 막 출무다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요거까지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으네요. 그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예, 토요일이었고 토요일. 7월 4일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서초동 블랙 시위 가려고 저희 집에서 딱 나왔는데 이제 갈림길이 온 거예요. 갈림길. 서초동으로 갈 것이냐 저기 그 야적장으로 갈 것이냐 문자는 왔는데 예, 어디로 갈 것인가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죠. 뭐 다른 분이 갔겠지 생각하고 제가 물러서려고 했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가는 걸로 이렇게 야식장으로 가는 걸로 선택을 했고요.
가해자장에 가보니까 또 이제 그 실제로 또 이제 차가 있는데 두 대가 있었어요. 두 대가. 한 대는 제가 전혀 본 데 없는 저 트럭이죠. 제가 뭐 계속 추적했던 것도 아니고 차가 두 대가 있는데 막상 막 도착하니까 한 대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저 차는 아니고 이 차는 맞겠다. 이런 느낌에 그냥 저는 허탕친다 생각하고 간 거죠. 허탕친다 생각하고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갔었는데 역시나 그 차가 나중에 이제 대조해 봤습니다. 나중에 과천에서 나온 차와 지금 현재 그 도착한 차가 제가 따라간 차가 같은 거죠. 그래서 아, 운이 좋았다.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못 찾을 수 있었는데 엉뚱한 차를 만약에 딱 쫓아갔다면 뭐 이렇게 허탕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을 건데 다행히 두 차 중에 한 대 막 떠나는 그 차 그래서 이제 뭐 상당 부분 증거 자료들을 읍수했다. 저는 그래서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이 조심하네요. 오늘 원래는 그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로 한 게 아니었잖아요. 아, 네. 네. 그거 모르셨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 저희가 뭐가 문제가 될까 봐 그런 게 아니라 네. 이거 선관위 직원분들 잘 보시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사실 네. 오늘 어느 정도만 조금 해가지고 네. 선관위가 또 어떤 반응을 보여주면 또 다시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죠. 오늘 하루에 또 시리즈를 또 다 풀어주셔가지고 아, 네. 선관위에서 아, 또 해명을 또 좀 심심해하실까 봐 네. 선관위가 예.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연구리님이 여기서는 어디 어디를 공격 마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공병호 TV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거를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내 성정 자체가 뭐 단독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방송을 하든지 간에 뭐 남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또 별로 굉장히 파괴적인 일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아무튼 뭐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선관위의 반응이 나올 때마다 그 대답이 왜 잘못된 것인지 시리즈로 방송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밝히지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은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뭐 절대 그럴 일 없다 뭐 이런 일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 경위를 밝히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선관위가 좀 헛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선관위가 지금 중앙선관위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단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투표 위조는 아까 공선법을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범죄니까 반드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요 한마디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선관위가 만약에 투표 위조하는데 개입해 있다거나 그런 것이라면 그런 것이라면은 선거의 공정성을 전체적으로 상실한 겁니다.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2020년 4월 15일 날 실시된 제21대 총선은 무효다. 선관위가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투표 위조한 것이라면 예, 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괜히 뭐 경위를 찾는다고 해가지고서는 그 엄한 사람 잡지 마시라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무기가 좀 있죠. 네, 엄한 사람 잡지 마시오. 네, 근데 이렇게 그 변호사님인데 약간 말하시는 건 판사님 같으신 잠깐 네, 판사 넘었나? 아니요, 그냥 느낌이. 아니 예. 요즘 그런데 판사님들 왜 그렇습니까? 아, 네, 뭐 그것도 우리 또 한 편 또 찍어야죠.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정말 판사님 그동안 판사님으로 생각했는데 판사 니언도 있고 그냥 참 요즘에. 근데 좀 궁금한 게 아마 국민들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이 QR코드를 분석을 해보면 그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 번호에 대해서 부여해서 보관하는 표들하고 좀 뭐 비교해서 뭐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의견이 있으신데 지금 그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통합선거인명부를 까야 돼요. 그걸 까야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보고 그 QR코드를 맞춰볼 수 있는 거지 지금 법원이 지금 전자통합선거인명부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보전도 안 하고. 증거보전은 안 해주고 있고, 응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선거, 무효재판, 여기에 전자통합선거인명부가 증거로 제출이 되지 않는다, 현출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선거부정을 깔고 뭉개고 가겠다라는 의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용납해버리면,
앞으로 어떤 그 의혹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변호사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와 서버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보전을 계속 기각했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사유가 뭐였었죠? 그 이제 제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예. 필요하다면 네. 그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니까 네. 제출하라면 제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개표를 해야 된다, 수개표를 해야 된다, 요거에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개표만 이야기하다 보면 대법원에서 그냥 수개표만 하고선 그냥 끝낼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오늘 이 증거를 보면은 요 투표지를 보면은 우리가 왜 지금 미디어 A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 통합선거의 명부와 QR코드와 실제 투표지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증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가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투표지는 이 투표 오늘 발견된 이 투표용지는 선거 무효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검증을 받아들이도록 예,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있을 재검표 예를 들면 뭐 인천 연수구를 민경욱 의원 네. 지역이라든지 네.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재검표를 해 나감에 있어서 단지 그 어떤 당 후보의 표수만 숫자만 체크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자통합 선거의 명부 서버의 내용을 QR코드랑 일일이 대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필수적이죠. 이렇게 네. 지금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이런 QR코드를 장착한 네. 이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실제 발급된 QR코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우리가 그 진위를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요. 사전 선거만 사람의 그 손으로 아니면 눈으로 세질 않았어요. 한 명, 두 분, 세 분, 네 분 그리고 기록도 남기지 않았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세지도 않았나. 결국은 전자통합 선거의 명부, 이 전자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전자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아주 전자적으로 디지털, 이걸 이용해서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자통합 선거의 명부, 결국은 선거가 한 12시간씩, 12시간 했지 않습니까? 그럼 12시간 동안, 한 뭐, 1500명, 뭐, 한 가령 700명 왔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막 20% 들어왔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끝나면 투표지 이렇게 프린트 됩니다. 이렇게 몇 명 왔다, 이렇게. 예, 몇 명 왔다. 중앙선관위에서 몇 명 왔다고 이렇게 756명 이렇게 왔다고 프린트로 그냥 나옵니다. 숫자가 찍혀서. 거기에다가, 투표 뭐 참관인 사인도 하고, 투표 관리관 사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투표록을 만들어 놨어요. 결국은, 중앙선관위의 전자통합선거인 명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디지털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는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지금도 보면 디지털이기 때문에 아주 이 디지털 기술의 해킹 기술도 상당히 급성장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숫자가 500이다. 진짜 실제로 온 사람 500이라도 뭐 700명 써도 전혀 눈치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전선거할 때만 왜 CCTV를 가렸는가. CCTV를 왜 가렸을까. 사람이 직접 CCTV가 유일하게 셀 수 있는 도구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CCTV에 기록이 남아있으면 12시간에 기록이 남아있다면 세버리면 됩니다. 한 분, 두 분 옷 색깔만 보고 이렇게 세버리면 카운터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전선거에서 카운터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이 환경이 다 제거됐다는 거죠. 다 차단. 거세화됐기 때문에 전자통합선거의 명부로 활용한 사전선거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전자통합명부 말씀을 하셨는데 미디어A를 들어가면은 전자통합명부를 가지고 방송을 내보냈던 게 아주 잘 되십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이렇게 많이 풀면 예. 저희들도 이제 풀고 싶지만 네. 이렇게 선관위에서 이렇게 대답을 받아야죠. 이거 오늘 뉴스까지는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선관위 측에 예. 좀 한번 좀 요구를 하시죠.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선관위는 특히 중앙선관위죠. 예, 그러니까 이 투표지는 투표용지, 투표지 뭐 아무튼간에 중앙선관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남은 게 있다면, 뭐, 사전투표지니까 남을 수도 없지만, 남은 게 있다면, 또 관련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선관위에서 그 창고에서 보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는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점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나올 수 없다. 절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유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공병호 TV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맞을 거고, 이 내용대로 차라리 확인해 보시고, 지금 중앙선관위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투표는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국민들의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선거 범죄가 중대하다고 해서 중앙선관위는 여러 우파 유튜버들과 또 그 참관인의 참관행위까지도 다 선거 범죄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얼마나 중대합니까? 이 투표 용지를 만약에 위조한 것이라면 투표 위조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또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여기에 개입해 있거나 중앙선관위 직원이 만약에 이 행위를 한 것이라면 투표 위조한 것이라면 중앙선관위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선거의 공정성을 상실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020년 4월 15일 날 실시한 제21대 총선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저희 시청자가 네. 바로 반박을 해왔네요. 뭐냐면 중앙선관위 자료 이렇게 여기서 보면 청양군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1778이고 투표수도 1778, 기권수는 0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표를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투표 참여 숫자하고 표수가 관내가 딱 맞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그런 걸 이제 중앙선관위가 내일 알아야 되는데 네. 네. 또 우리 또 시청자님께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다 친절하게 또 알려주시는 거죠. 힌트를 얻으셨으면은 이제 다른 경로를 좀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나 아주 단순한 지식이지만 당일 투표는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인쇄를 하기 때문에 잔여 투표 용지가 남습니다. 남을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밀봉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사전투표 용지는 인쇄가 아니고 그 현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프린터로 이 발급을 받죠. 그러니까 잔여 용지가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잔여 용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폐지에서 그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한 장 가지고 뭐 그렇게 째째하게 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2020년도 4.15 총선 자체의 그런 정당성 자체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큰 증거물이 지금 발견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명료한 그런 해명을 하셔야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검찰이 이 선거사범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이 문제를 아마 수사를 해야 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대위원님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다시 한번 더 전자통합맹부의 중요성이라든지 네. 이번 사전선거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자통합선거의 명부라고 있습니다. 전자통합선거의 명부. 그러니까 컴퓨터에 자기가 그 명부를 출력을 하지 않고 이전에는 그 선거가 한 뭐 있기 전 뭐 한 달 전인가요? 선거 전에 이미 선거의 명부를 이렇게 열람을 종이로 프린트를 한 다음에 열람을 하게 하고 열람 안 하신 분도 있죠. 열람 안 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책자를 만들어 놓고 저 책자에 있는 분만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투표지에 이제 당일날 선거 투표를 가게 되면 저기다가 사인을 하는 거죠. 사인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사인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투표 관리관들이 이분을 확인을 합니다. 일일이 대조를 하고 확인하는데 문제는 뭐 저 종이 선거부 명부가 이제 선거가 끝나면 증거 자료로 남게 되는 거죠. 책자가 남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변경이 되면서 전자통합 선거의 명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본투표에서는 분명히 저것도 있어요. 본투표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선거의 명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면서 전자통합 선거의 명부가 되면서 사전선거에서만 저렇게 컴퓨터하고 본인 확인 장치라고 해서 저 단말기만 존재합니다.
이게 전자장비만 존재하는 거죠. 저기에다가 사인을 한들 저 사인은 그냥 디지털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흔적이라고 믿겠지만 디지털 데이터는 언제든지 위 변조가 가능하고요. 증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문도 찍는데 그 지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문도 중앙선관위가 이 지문을 그럼 대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중앙선관위가 이 지문을 다 뭔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주민등록을 우리가 등록하면 전부 다 지문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유권자들은 지문이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자 통합 선거의 명부에 몇 명이 와서 투표했는지 몇 명이 접속해서 그것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다. 사전선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령 이제 이게 전자사전선거의 명부가 그냥 새우깡 하나 파는 수준의 뭐 전자결제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마트의 전자결제 시스템이다. 그러면 뭐 새우깡 하나 뭐 더 공짜로 사간다든지 두 개를 가져간다든지 에러가 나서 뭐 돈이 결제가 안 된다. 이거는 뭐 몇십만 원 손해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통합선거의 명부에서 표를 하나 이렇게 조작을 해버리면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주권을 침탈해가는. 그러니까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몇십만 원 이렇게 속여서 가져가면 한 몇십만 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만 지금 사전선거 통합선거의 명부로 이렇게 표를 훔쳐간다면 인생 그러니까 자기의 주권 이 모든 권리 자체를 빼앗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앙선관위하고 지역선관위하고 싸운다. 자꾸 뭐 이제 뭐 트러블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번 사건에서도 이제 부여선관위에 물어본 거죠. 물어봤는데 중앙선관위에 물어봐라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책임 서로 떠넘기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모든 그 지역 단위의 모든 선관위가 부정에 가담했겠는가? 저는 이제 그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중앙 선관위의 분명히 내부에 이 사건의 이 일련의 큰 어떤 핵심 인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게 정말 선관위라는 게 대단히 큰 어떤 정부의 한 기관인데 선관위 전체에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제대로 이제 이 사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 뭐 주범자든지 공범자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지역선관위, 더 이상은 주변에 있는 중앙선관위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제대로 좀 뭐 자수를 하시든지 자수를 뭐 일찍 하면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수하십시오. 네. 정상 참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아니더라도 옆에 누군가 잘못했던 사실을 알고 있다면 뭐 공익 제보를 하시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이제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금 찾은 쓰레기가 이만큼인데 그 안에서 또 어떤 증거들이 또 나올지 몰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단지 이제 언론에 안 나간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위안을 삼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이거 이제 시간 문제고 어쩔 수 없고 미베인 교수님 밝혀냈던 모든 사례들에서 뒤집어지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뭐 단지 과정이 짧았던지 길었던지 어떤 데서는 1년이 걸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1년은 안 걸릴 겁니다. 그런 길게도 걸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떤 데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제발 짧은 기간 안에 또 제발 일반인 국민들이 의로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어떤 자세를 한다든지 공익 제보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선거로서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 선거로서 자랑스러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공익 제보를 꼭 해주시기를 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은 국회가 5월 31일 날 개원해가지고 한 두 달 지금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키는 그런 법안들 그리고 또 이제 여당이 압도적인 그런 압승을 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4.15 부정선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할 기회를 가졌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냥 내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여러분 짬짬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셔서 우리 사회가 반듯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